글로벌 인플레이션발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와 소비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급증하는 소비가 있죠. 바로 코로나19 우려 완화에 따른 항공권 수요입니다. 일본마저 문을 연다는데 대한항공 주가는 대체 왜 이럴까요? 반전을 위한 투자 포인트와 주가 부담 요소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원 애널리스트는 8월 30일 발간한 실적으로 증명한 1위의 자격 리포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투자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일본 여행 기대감입니다. 리포트가 발간된 당시에는 일본 여행 재개 가능성을 짚었지만 다양한 뉴스를 통해 10월부터 일본의 여행 규제 완화 조치, 즉 무비자 입국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미 9월 7일부터는 입국자 수 상한 확대와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을 허용하기도 했죠. 성수기 이후 여행 수요의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일본의 규제 완화와 함께 4분기부터 다시 회복의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동사의 실적을 이끈 것은 항공화물입니다. 7월에도 항공화물 운임은 꺾이지 않은 상황 속 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20%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항공주 주가 패턴을 살펴보면 작년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과 올해 3월 말 입국 자가격리 면제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급락으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일본 모멘텀 역시 기대감을 반영할 것으로 항공업종 투자가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국제선 여객 회복이 가장 빠릅니다. 수익성이 높은 김포 하네다 노선을 과점하고 있기에 일본 여행 재개 초기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장점도 기대 요인입니다. 올해 화물과 여객 모두 기대 이상으로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85% 급증한 2.6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23년 감익은 불가피하지만 지난 3년간 벌만큼 번 대한항공입니다. 늘어난 이익을 바탕으로 순차 입금을 8조 원 이상 감소시키며 늘어난 시총 이상으로 재무가 개선됐습니다. 23년 예상 EBITDA는 역사적 바닥 수준에 불과하며 해외 항공사 대비로도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까지 성사되면 성장 모멘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내용만 있는데 대한항공의 주가 부진 요인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곰차장님과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고고! 곰차장의 종목 체크포인트. 첫 번째 요인은 위에서도 언급한 실적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대한항공의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올해 2.55조 원, 내년 1.72조, 24년 1.5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실적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엄청난 수치이지만 감익이 예상되어지는 기업의 투자는 꺼려집니다. 다음은 절대적 주가 레벨 대비 높아진 시가총액 레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진 2020년 3월 19일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은 1.3조 원가량이었습니다.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 중이지만 시가총액은 8조 원이 넘죠. 6배 이상의 시가총액 상승입니다. 절대적 주가 레벨은 3배가량의 상승세지만 유상증자와 함께 늘어난 시가총액은 주가의 부담 요소입니다. 이외에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 원화 약세와 항공권 가격 강세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증가 속도, 러우 사태에 따른 대외 리스크 등은 대한항공의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입니다. 여러분,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Thank you.